저는 사실 그 카오스 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몰랐어요. 보통 우리가 과학 대중화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들한테 쉽게 강의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대중화라고 생각했는데, 카오스 처음에 과학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나? 쉽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과학에 진실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식견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강의 수준이 높고, 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씩 오시고 그러는 거 보면 심지어는 굉장히 먼 데서까지 오시고 과학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들이 너무 관심을 못 가졌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 과학 문화의 우리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은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여기서 연구도 하고 그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처음 한 분야를 한 그런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연구학군이 굉장히 열악했고, 외국 그 논문집에 논문을 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낼수 있는 연구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남들이 지금 많이 하는 연구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고, 그래서 그 수준까지 쫓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연구를 하고 그래야 노벨상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기상천외한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연구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이그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거든요. 그래핀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이그노벨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게 아주 기상천외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뭐 이상한 아이디어가 있긴 있지만 그건 아마도 제 실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연구가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초과학 연구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준 연구비가 대부분이고. 근데 정부에서 연구비를 주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연구비를 어떻게 썼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어디에 이제 썰 필요가 있어서 자전거 체인을 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기엔 자전거 체인 그러면 그걸 뭐하러 사지? 이러는데 이제 그때 이 장비를 만드는데 그게 제일 효율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사서 그 연구비 신청할 때 냈더니, 뭐 이런 걸 샀냐? 왜 샀냐고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관료적인 그런 들이 있을 때는, 아휴, 뭐 이렇게까지 간섭을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마 한국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물론 과제 관리하는 데 대한 연구비 이제 규정들이 있긴 있지만, 연구자들의 그거를 상당히 인정해주는 편인데, 잘 이해가 안 그래도 연구자가 필요해서 샀다 그러면 인정해주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서 그럴 때는 참 답답하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주로 입시에 관여가 돼서 점수 따고 틀리지 않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실수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쫓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고,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앞으로 이 세상이 많이 바뀔 텐데, 그냥 지식을 암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서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서울대가 그동안에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제일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들어와서 애들이 자부심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잘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텐데, 아, 이 대학에서 정말 배우는 게 많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세우는 거는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참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존경받고 본받고 싶어 하는 대학,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여기서 배우고 나온 게 많다, 이렇게 느끼고 나갈 수 있게 이제 해야 될것 같고,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해? 막 다른 학교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야, 서울대학 참 기발한 것도 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연구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뭐 노벨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나온 학생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참 많이 생각한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대학교가 여기 시설이나 이런 거가 국민 세금으로 받는 거고요. 다른 대학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이나 교수나.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시설이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자기가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도 생각하고 전체 공동체를 위한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게만 되면 그러면 아마 이게 세계 최고의 대학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